가로 4벌 감개 매듭입니다. 왼쪽으로 2번 감아줍니다. 오른쪽으로도 2번 감아줍니다. 가로끈을 세로로 올려서 육자구리 만들어 주시고요. 육자구리 앞에서 뒤로 감고 구리 부분을 세워서 고정해 주고요. 왼쪽에서 끈 들어와서 육자구리 감고 나갑니다. 그러면 여기 세로 부분을 채워줄 건데요. 오른쪽 끈부터 앞에서 감고 살짝 돌려서 끈 나오고 뒤로 간 김에 왼쪽도 정리해 줍니다. 살짝 돌려서 또 한 번 돌려서 이렇게 나오고 다시 돌려서 나오면 매듭은 완성됐고요. 예쁘게 조여줍니다. 이쪽 부분은 끝하고 시작 부분이 모서리가 아니기 때문에 모서리 찾아서 잘 조여주시고요.
이렇게 하면 매듭은 다 조여졌고요. 거꾸로 돌려 세우면 완성입니다.